왜? 민망하게. 응? 여자애들이 널 왜 좋아한다고 생각하냐? 지금 좋아하는 애 없다고 지금 놀리는 거냐? 놀려도 상관없다. 난 관심 없으니까. 말도 많은 놈. 부엌 다 풀어왔어? 여기까지. 그럼 넌 어떤 여자가 좋아? 뭘 그런 쓸데없는 거 자꾸 물어봐. 나도 이렇게 쓸데없는 거 물어보기 싫은데. 하여간 말해보라니까. 여자한테 관심 없어도 좋고 싫은 건 있을 거 아니야. 싫은 여자? 많지. 공부 못하는 애, 멍청한 소리 하는 애, 책이라고 여성 잡지밖에 안 읽는 애, 또 짧은 치마 입는 애, 염색하는 애, 귀걸이 하는 애. 완전 조선시대네. 그럼 좋아하는 여자? 그 반대. 어때? 분위기 달라 보이니? 이거 봐. 이거 재밌어. 나 이제 비디오 안 봐. 해결 끌 거야. 길거리에서 군것질하는 애도 싫대지 않아? 어머, 그래? 근데 범석이 주때없이 남의 말 그대로 따른 여자도 싫어해.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? 네가 알아서 해야지. 야, 너 지금 질투하는 거니? 뭐? 너 나만 남자친구 생길까봐 그러는 거지? 넌 날 그렇게 의리없게 보냐? 아, 걱정 마, 걱정 마, 걱정 마. 내가 일만 잘 되면은 내가 너도 여자친구 소개시켜줄게. 고맙지? 성우가, 너 그 바지 빨 때 안 됐어? 아유, 이 바지 더러운 것 좀 봐. 얘가 전에는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그냥 씻고 갈아입고 난리더니 너 요즘 까마귀 살충 됐어? 됐어요. 아이고 저 변덕 좀 봐. 아이고 정말. 남이 원하는 대로 꾸미고 다니지 않을 거야. 그건 너무 바보 같아. 내가 인형도 아니고 꼭두각시도 아닌데 그게 무슨 짓이야? 맞아. 잘 생각했어. 그렇게 하지 않아도 범석이 날 좋아하는 것 같아. 뭐? 어제 학원에 들어가다가 범석이랑 정면으로 마주쳤다?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. 나한테 관심 있나 봐. 아, 어저께 학원 갈 때 누구 만났냐? 누구? 아니 뭐 그냥 처음 봤는데 인상이 깊었다던가. 무슨 소리야? 아니야. 그러니까 내 말은 그냥 너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. 좋아. 어제는 그렇다 쳐. 야 근데 오늘 우리 같이 밥 먹었다? 범석이랑 너랑? 응. 점심? 태성이랑 먹었지. 태성이? 여자애가 아니라 태성이 여자친구도 있었어. 그 친구도 있었고. 친구 누구? 아, 누군지 몰라. 같이 점심 먹었다며. 그냥 같은 자리에 앉아있었다고. 점심 때 딱 공기잖아. 누구고 씨에게? 범석이라고?
오늘 문제 풀어줬다? 나한테 직접. 아니 왜 맨날 그런 걸 물어봐? 아니 누가 뭐 너한테 수학 문제를 물어봤는데 선생님보다 더 잘 풀었다 칭찬을 하더라고. 그래서 혹시 뭐 네가 그랬나 하고. 물어보는 애들 많아. 중3 수준 문제도 몰라서 가져온 애들도 있고. 하여튼 한심해. 뭐가 한심하냐? 그럴 수도 있지. 아, 왜 그래? 아니, 혹시 그 여자애가 너한테 다른 생각으로 물어본 건 아닐까? 너한테 관심 있다거나. 나같이 개빡한 놈 좋아할 여자가 어딨냐고. 네가 그러지 않았냐? 그렇게 특이한 취향이 있더라고 글쎄. 직접 만나서? 응. 난 사랑은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해. 내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? 그리고 범석이도 날 싫어하진 않는 것 같아. 아니, 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. 아, 어쩌면 내가 먼저 말해주길 기다리는지도 몰라. 걔 별로 습기는 없잖아. 그건 네가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지. 네가 그러길 바라니까 너한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. 무슨 뜻이야? 아니야. 범석이가 나 안 좋아한대? 아니야. 그런 거 아니야. 나 아무 말 안 했어. 네가 그랬잖아.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. 그럼 왜 자꾸 말리려고 하는 거야? 너 지금 말투가 그렇잖아.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고. 그냥 내 생각엔 서로 잘 안 맞는 것 같아서. 범석이는 취향이 좀 별나거든. 혹시 너랑 잘 안 될까 봐. 그러면 네가 상처받을까 봐. 너 내가 범석이랑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거지? 어? 범석이 반장이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난 아니니까. 아니야. 그런 거 아니야. 아니긴 뭐가 아니야. 범석이 친구로서 내가 범석이한테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자꾸 말리는 쪽으로 얘기를 끌고 가잖아. 희주야. 됐어. 나 혼자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안 써도 돼. 그동안 얘기 들어줘서 고마웠어.